어저께 그 밤에 의자를 이렇게 끌다가 우리가 발가락을 다쳤어요. 이렇게 발 만져보고 이러는데 부러진 데도 없고 낑낑거리지도 않아서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피가 촥 이렇게 나더라고. 발톱 있는 데서. 아이고 이거 발톱 들렸구나. 근데 내가 왁구한테 들은 게 있어. 메시가 옛날에 바닥을 긁었나 그러는데 이 발톱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그 거기는 마취가 안 된다 그래서 생으로 발톱을 뽑은 적이 있다 메시가. 그래서 메시가 그때 아팠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리가 그렇게 된 것 같은 거야. 밤에 그랬어. 밤에 8시 한 50분?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근데 걷는 건 잘 걸어. 잔 건데 피가 막 나고 막 이러니까 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. 우리 와이프도 막 놀래가지고 막 아이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. 병원에 가는 동안 히히히히 막 계속 이래. 그 우리 보리가 어디 가서 미용 같은 거 맡길라 그러면 아우 얘는 못 깎여요 데려가세요 이래. 여기 몸에서 이렇게 안으면 몸 위에서 여기서 한 네 바퀴를 돌아요. 트위스트 하듯이 이렇게 해서 와이프나 내가 드는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 손에 들리질 못해. 애가 그 싫어해. 자기 몸을 누가 이렇게 들고 만지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돌아. 근데 그런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잡고 있어도 거기서 돌고 막 도망치려고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머리 위에 타고 막 이래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 딱 갔는데 털을 밀어야 된다고 안 보인다고 털을 발가락 털 밀어야 된다 그래서 털을 이렇게 막 밀러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애가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야. 막 으아 막 소리 지르고 막 깽깽거리고 막 어 계속 그러는 거야. 아이고 어떡하냐 많이 다쳤나 보다 어떡하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고서 나중에 이렇게 볼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는데 털을 싹 다 밀었어. 발가락 털을 발가락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손톱 위에 여기 우리 사람도 보면 손톱이 이렇게 살이 있잖아. 이렇게 이 살 여기 살이 이게 살짝 찢어졌더라고. 찢어졌다기보다는 까졌어. 까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난 거였어.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 털 밀기 전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는 피가 멈췄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깊게 찢어진 건 아니고 그냥 까진 것 같아. 그래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피가 좀 나더라고 발가락 끝이고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약을 바르는데 이 혹시 이거 목에다 이거 하는 거 하나요?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리. 그래서 한번 채워볼게요. 그래서 목에다가 그 플라스틱 있잖아 이렇게 깔때기 그거 채워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러면서 막 플라스틱을 막 먹으려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요렇게 쿠션으로 된 동그란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어서 그 요거는 괜찮으니까 한번 써볼까요? 그래서 요렇게 쓰니까 이거는 좀 가만히 있네요.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었어. 이쪽 발로 갔다가 자기 목인 데다 발 올리고서 이러고 있더라고 보리가. 그러고서 이쪽 발을 이렇게 빼니까 와! 말하면서 막 난리치더라고. 그래 여튼 쿠션 이것도 못해.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핥고 막 자기 계속 이거 손가락 그 약 바르고 이러면 그 핥고 그러면 안 된대. 그 염증 나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?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기부스 하듯이 붕대를 감아야 되겠대.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감아줬어. 네, 다 하고서 이제 계산 끝나고 이제 나갔어. 이제 나가려고. 우리 와이프는 막 이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애 속 발가락에서 막 피나니까 막 울고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나도 쉬다 있다 나가서 막 그냥 잠바만 하나 입고서 이러고 나간. 딱 이제 문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원래 강아지 병원은 문이 두 겹이에요. 하나는 안으로 여는 거 하나는 바깥으로 여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렇게 무릎 정도 올라오는 문이 하나가 더 있어. 어떤 여자분이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보리 데리고서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고 나는 이제 그 여자분이 우리 와이프 그 나갈 때 이렇게 문 열어주셨으니까 고마워서 나도 이 병원 문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러고서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어. 그랬더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. 아이고 개보건님 안녕하세요. 우리 와이프가 막 울고서 막 보리야 미안해 아이고 아팠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저 내가 아이고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그 말 듣고서 나는 어서 아니 보리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문 이렇게 닫고서 이렇게 나도 갑자기 넋이 나갔어.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참 막 웃어
네? 오빠랑 같이 못 다니겠어. 우리 와이프 막 잠 옷 바지에다가 위에다가 내 거 엄청 큰 후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뒤집어 쓰고서 막 머리 막 이렇게 헝클어지고 막 이러고서 막 보리야 막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막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막 이러면서 아니 아 뭐 어떻게 알아봐 도대체 막 이래. 나도 막 거짓거려가지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제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 이래가지고 감기 때문에 막 아프고 약 먹고 자고 있고 막 그랬거든. 머리 막 이렇게. 아이 그러니까 아씨 좀 꾸미고 나올걸. 그래갖고 보리 어저께 발에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. 까꿍. 그래가지고 어저께 잘 치료하고 그러고서 와서 껌도 먹고 냠냠도 먹고 뛰어다니다가 잘 걸어요. 부러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겉에만 좀 까졌어. 그 혹시나 밖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용히 말씀해주세요. 우리 와이프 못 듣게. 제가 몰골이 흉한 거는 괜찮은데 우리 와이프가 몰골이 그럴 때는 그냥 다음에 아는 척 해주셔도 감사합니다.